파월 의장의 때가 왔다 이 한마디 과연 국내 증시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기대해볼 만한 요인인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말 그대로 눈치 보기 장세로 국내 증시가 마무리를 지었죠. 약보합권으로 마무리를 지었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강한 자신감을 증시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을지 그 전에 보내오는 시그널들 하나하나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금요일 마무리됐던 뉴욕 증시 상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뉴욕 증시 분위기는 어땠나요? 네, 금융시장 환호를 했습니다. 파월 의장의 때가 왔다라는 그 한마디가 시장의 훈풍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다우 지수가 1.14%, S&P 500 지수도 1.15% 강세를 보였고요. 나스닥 기술주가 대거 포진이 되어 있죠. 1.47%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때가 왔다 이 한마디는 중소형주에 대한 기대감으로도 작용을 하면서 러셀 2000 지수가 3% 이상 뛰어오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렇다면 금요일장에서의 강세가 주간 기준으로는 어떤 영향을 줬을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금요일장에 강세를 보이면서 지난주 조금은 흔들림이 있었던 3대 주요 지수 모두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 지수가 1.3%, 나스닥이 1.4%, S&P 500 지수도 1.4% 주간 기준으로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주간 기준으로 히트맵을 통해서 어떤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는지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대형주 중에서는요, 엔비디아가 강했습니다. 엔비디아가 3.85% 기록을 했죠. 이렇게 오르면서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시가총액 2위 자리로 마이크로소프트를 누르고 다시 한번 올라갔습니다. 시가총액 1위에 자리하고 있는 애플 0.35%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제목에도 적어놨겠지만 지금 할인점, 건설 그리고 여행주가 전체적으로 살아나는 모습들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할인점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 이후 할인 관련된 소매 업종의 강세가 두드러졌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건설주는 모기지 금리가 낮아지면서 주택시장에 좀 활기가 돌기 시작하자 건설주 상승세였습니다. 여행주도 마찬가지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조금은 해소되면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어떤 종목에 저희가 조금 더 집중을 해보면 좋을지 애널리스트들의 의견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 준비를 해봤는데요. 펠로톤에 대해서 JP모건이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투자 의견 한 단계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장에서 펠로톤의 주가 무려 35% 이상의 폭등세가 나오면서 투자 의견이 한 단계 하향 조정된 건데요. 아마도 이제 보상이 충분히 이뤄졌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 이유는 성장 궤도로 복귀하는 것이 여전히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급등 이후 투자 의견 낮췄다고 하고요. 우버에 대해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매수 의견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웨이모와의 파트너십 확대 또는 테슬라와의 신규 파트너십이 주가 상승의 촉매제가 될 것이다 라는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다만 이 테슬라와의 신규 파트너십 같은 경우 단기간 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라는 그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추위는 조금은 낯선 종목일 수도 있겠지만요. 애완동물 관련 용품들을 판매하는 온라인 유통업체가 되겠습니다. 파이퍼 샌들러가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투자 의견 한 단계 상향 조정했습니다. 매출이 정체돼 있긴 하지만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애널리스트들의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슈를 체크해 볼 시간이 되겠는데요. 일단 금요일장에서 우라늄 ETF가 굉장히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관련된 ETF들 각각 8% 그리고 6.8% 크게 뛰었고요. 캐나다의 우라늄 관련주인 카메코도 5.57% 강세를 보였는데요. 그 이슈 바로 이 이슈입니다. 지금 2022년 국가별 우라늄 생산량을 보고 계시는데 굉장히 많은 양의 우라늄이 카자흐스탄에서 생산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이 캐나다가 되겠는데요. 카자흐스탄 안에서도 카자톰프롬이 굉장히 많은 생산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카자톰프롬이 글로벌 우라늄 생산량의 약 23%를 2022년 기준 생산을 해냈다고 하죠. 그런데 2025년 생산량을 15% 하향 조정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이 카자톰프롬이 1위 생산업체인데
여기서의 생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금요일장에서부터 우라늄 가격 추가적으로 상승이 이루어졌고요. 관련해서 ETF와 그리고 관련 주까지 모두 다 상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원전에 대한 수요가 다시금 살아나고 있고 그리고 무더운 날씨라든가 AI에 의한 데이터센터 건립 등으로 인해서 전력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우라늄 원래도 주목을 받고 있었는데 이렇게 공급 이슈가 부각되면서 추가적인 관심이 쏠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뉴욕 증시에서도 먼저 관련주가 움직였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서도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주말 사이에 또 핫 이슈였죠. 제롬 파월 비 연준 의장의 이야기도 간략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파월 의장 잭슨 홀 미팅에서 때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책을 조정해야 할 때, 즉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할 때가 다가왔다라는 건데요. 다만 시기와 속도는 앞으로 나올 데이터들 또 전망들 관련 리스크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라면서 좀 말을 아끼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다만 노동시장과 인플레 관련돼서 좀 주목해볼 만한 두 가지 코멘트가 있었는데요. 일단 노동시장이 추가적으로 냉각되는 것, 약화되는 것을 기대하거나 반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인플레이션이 목표치 2%로 지속적으로 향하고 있다는 자신감이 강해졌다라는 코멘트도 했습니다. 즉, 지금 연준, 파월 의장의 시선은 인플레보다는 노동시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생각해볼 수가 있겠는데 이에 따라서 시장도 인플레 지표보다는 고용 지표에 조금 더 주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가장 임박한 고용 지표는 아무래도 매주 업데이트되고 있는 주간 실업 고용 건수가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되겠는데요.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건 이제 9월 초에 발표될 8월 고용 보고서 내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파월 의장의 연설 이후 월가에서는 어떤 의견들이 있는지 나름 정리를 해봤습니다. 전 핌코의 수석 경제학자 향후 계속해서 8번의 FOMC에서 0.25%포인트씩 인하될 것이라는 게 기본 시나리오라고 밝혔고요. 파월 고용보고서가 약하게 나온다면 9월에 빅컷도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 트레이드 스테이션의 수석 시장 전략가는 올해 말까지 시장에 훈풍이 불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지난달, 이번 달 저점, 그러니까 블랙 먼데이 때 기록했던 저점을 다시 테스트할 것으로 기대하긴 어렵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일각에서는 시장 변동성에 의해서 다시 한번 좀 W자형 회복세를 그리면서 저점 테스트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반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UBS는 전사 차원에서 올해 남은 세 번의 FOMC에서 모두 기준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지금 전망하고 있고요. 투자자들은 현금을 들고 있는 대신 주식과 채권에서 잘 분산해서 투자하는 게 더욱더 좋은 수익성을 가져다 줄 것이니 고려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국내 증시에도 훈풍이 불 수 있는 만큼 전략 다시 한번 세워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일정 마지막으로 점검해보겠습니다. 많은 일정들이 준비가 돼 있는데요. 현지 시간 26일 7월 내구재 수주 그리고 8월 댈러스 여는 제조업 지수가 나옵니다. 지금 서비스업은 계속해서 강세 유지하고 있지만 제조업이 위축세 유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댈러스 여는 제조업 지수 한번 챙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콘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 그리고 마찬가지로 리치몬드 여는의 제조업 지수 공개가 됩니다. 현지 시간 28일에는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의 연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연준 위원들의 연설을 통해서 금리 인하 폭에 대한 가늠을 해볼 수 있을 전망이고요. 또 중요한 날이죠. 엔비디아, 세일즈포스 그리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엔비디아의 실적이 아마 가장 빅 이슈가 되겠죠. AI 랠리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살펴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실업보험 청구 건수와 함께 2분기 GDP 성장률 잠정치가 나옵니다. 속보치, 잠정치, 확보치 이 세 가지 단계로 공개가 되는데 그중에서 잠정치가 공개되는 거고요. 애틀랜타 연은 총재의 연설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베스트바이, 달러 제너럴 이런 유통업체들의 실적도 나오니까 소비시장 가늠해볼 수 있을 전망이고요. 워런 버핏의 버크셸스웨이가 이번에 신규 투자한 울타뷰티도 이날 실적을 공개합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중요한 지표 한 가지
7월까지 공개됩니다. 7월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가 나오는데 이 PCE 가격 지수는 연준이 가장 중요시하는 물가 지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꼭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에 챙겨보셔야 될 이슈들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슈들이 국내 증시에는 또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은주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지난주 금요일 국내 증시 상황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고 오늘 개장 전 우리가 꼭 확인해 볼 이슈들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눈치보기를 진행했던 하루였다라고 정리해볼 수 있겠는데요. 장중에 코스피와 코스닥 지속적인 등락을 오가면서 결론적으로는 약보합권에 좀 아쉬운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코스피는 0.2% 하락한 2,700선, 그리고 코스닥은 0.03% 하락하면서 773선을 보였고요. 말 그대로 제자리 걸음에 멈췄었는데 일단 오늘 우리 증시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나올지 함께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날 기관들과 외국인은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졌을지 그 리스트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는데 먼저 외국인 쪽의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코스닥 쪽을 보시면 말 그대로 바이오가 점령한 모습을 확인을 해보실 수 있겠고요. 유한 양행과 그리고 오스코텍, 기관 쪽뿐만 아니라 외국인 쪽에서도 순매수 상위 종목에 모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이 정부 쪽과 함께 6천억 원이 넘는 규모의 새로운 체결 소식이 전해졌다는 소식으로 외국인들의 매수 상위 종목에 오랜만에 이름을 올려주기도 했는데요. 기관 쪽의 분위기를 확인해 보시면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 체크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기관 쪽에서는 코스피에서 이 반도체 투탑을 가장 많이 담아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는 3% 가까이 낙폭을 이어갔고요. 삼성전자도 하락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이번 주에 엔비디아 실적을 앞두고 있는 만큼 반도체 관련주들 다시 한번 상승 기조로 돌아설 수 있을지 체크가 필요해 보이고요. 그 외에는 완성차 업체들이 코스피 쪽에서는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리는 모습,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동일하게 여전히 제약바이오 혹은 화장품 관련주로의 수급이 들어왔던 모습을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섹터 단에서의 흐름은 어땠을까요? 사실 새로운 섹터는 없었습니다. 조금은 지루하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지금까지 부각받았던 이슈들 다시 한번 재점화가 되는 모습이었는데 전기차 화재는 관련해서 아직까지 오르지 않은 종목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걸까요?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섹터가 시장 안에서 화두가 되면서 아직까지 크게 오르지 못했던 종목들이 지난주 금요일에는 대신 수혜를 받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국내 이 테슬라가 아니라 해외 미국에서 있었던 사고 때문이었는데 테슬라 전기 트럭에 화재가 나면서 미국 고속도로에서 16시간 동안 지연됐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해당 소식으로 전기차 관련주들, 특히 화재와 관련해서 방지될 수 있는 반대 수혜주들이 이날 장에서도 두 자릿수 이상으로 오름폭을 키워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주 안에서는 유한 양행이 말 그대로 다시금 큰 화두를 받아가기도 했는데 처음에 렉라자 FDA 승인됐다라고 했을 때는 세론으로 시장에 작용이 됐었죠. 이거를 연속으로 지지부진하다가 지난주 금요일에는 두 자릿수 이상의 급등 흐름이 연출이 됐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유한 양행과 관련해서 목표가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앞으로의 파이프라인에 대한 가치가 상향되어져야 된다라는 이 증권가의 리포트들이 쏟아지면서 두 종목 모두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 흐름을 받아갔었고요. 이 유한 양행으로 먼저 기술 이전을 했던 오스코텍이 11%, 그리고 유한 양행도 10.8%의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자 컴퓨터 쪽입니다. 저희와 함께 시간의 이슈로 점검을 해봤던 이슈였죠. 지난주 금요일 국내 증시에서 그대로 시간에서 반영을 해주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정부가 3천억 규모의 양자 R&D 예타를 면제하겠다라는 소식이었고요. 이번 주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 만큼 이 이슈들, 종목들 동일하게 이번 주에 반응을 해줄지 보셔야겠습니다. 대표적으로 ICTK가 상한가 안착을 했었고 KCS도 17%대 상승 흐름을 보였네요. 그럼 오늘 개장 전 우리가 확인해 볼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이슈부터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전공의 부재로 인해서 지금 의료 공백 상태 굉장히 장기화로 이어지고 있죠. 여기에 이제 간호사들까지도 병원을 떠나게 될까요? 의료 대란에 대한 우려감이 주말 사이 다시 한번 불거졌습니다. 간호사들이 포함되어 있는 보건의료노조도 오는 29일에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는데 의료계 혼란이 가중될지 그렇다면 그 당시에 혼란이 있었을 때 수혜를 받았던 종목들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을지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 노조 측의 요구 상황을 보면은 조속한 진료의 정상화라든가 주 4일제 시범 사업 혹은 현재 받고 있는 총액 대비해서 6.4%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진행을 했었던 만남이었고요.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일단 만약에 사측과 협력 협상이 진행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오는 29일 오전 7시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겠다라고 예고는 해놓은 상황입니다. 파업에 함께 동참하는 예고 병원의 리스트를 확인을 해보면 여러 병원들을 포함한 총 60곳이 넘을 것으로 보여지면서 비대면 관련주들 당시에도 70% 넘게 급등하는 종목들이 있었는데 해당 이슈로 다시 한번 변동성 나올 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최근에는 조금 잠잠했던 테마였던 만큼 주가 변동성 그렇게 크진 않았었는데요. 관련주들의 종가 금요일에 어땠을지 챙겨보시죠.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3%대 낙폭을 키웠던 종목들 확인해 볼 수 있겠고 케어랩스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의료 파업이 나왔을 때 77% 정도 3주 안에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었던 만큼 해당 종목들의 변동성 오늘 점검 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오늘 국내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될 것 같은데요. 중동 확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을 했는데 공격한 이유는 헤즈볼라에서 공격을 할 것 같다라는 게 감지가 돼서 먼저 공격을 했다라고 하죠. 헤즈볼라도 곧바로 드론으로 보복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현재 중동의 확전 리스크로 인해서 최근에 유가도 이미 많이 상승을 했던 상황인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오를 수도 있다라는 변동성 이미 감지가 되고 있고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쪽에서도 지속적인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오늘 방산주들이나 석유 관련주들의 변동성도 주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방산 관련주들의 지난주 종가 현황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주 금요일에는 서로 엇갈린 채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풍산이나 현대로템은 1%대 상승을 받아갔지만 나머지 종목은 함께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 주말 사이 불거졌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오늘 방산이나 혹은 원유 관련주들 변동성을 보일 수 있을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장 함께했습니다.